네, 이어서 한 주간의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진단해보는 평화로 가는 길, 오늘 또 정영철 서강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한 주 참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참 남남 갈등 논란까지 일고 했는데요. 이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? 네네. 그 25일 날이죠. 네. 그래서 그 삐라 살포가 이제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. 네. 아, 이미 알려져 있듯이 그 임진각에서 이렇게 그 일부 보수 단체가 삐라 살포를 시도했는데, 예. 그 지역 주민과 또 일부 그 진보 단체와의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은 임진각에서의 삐라 살포는 실패를 했습니다. 네. 예. 근데 이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이 이 김포로 이동을 해서, 예. 여기서 한 2만 장 가량의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 김포에서 살포한 삐라가 이 북한으로 향했는지는 현재 좀 알 수가 없는데요. 문제는 그 임진각이든 김포든 이 삐라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,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남과 북의 갈등이 그대로 그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. 네.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보수단체가 이 삐라를 살포하겠다,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. 예. 이 문제를 둘러싸고, 이 남북관계,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, 좀 여러 가지 모로 좀 우려되는,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정부가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보는 거 아니냐, 이른바 수수방관하는 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지적들도 비판도 많이 나오던데요. 네네. 이렇게 되면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까요? 이제 그러기 전에 현재 그 삐라 문제라고 하는 것은, 네.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. 네. 이렇게 된 거는 일단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. 네. 또 그 지난 남북 1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 남북이 상호 비방 중상 중단에 합의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남북의 최고 관심사이자 또 또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 총격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북한은 삐라 살포 문제가 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다. 그리고 이 남측이 대화를 원한다면 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본다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예. 또 실제 25일 날의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 남측 당국이 삐라 살포를 막기는커녕 진보단체의 삐라 살포 저지를 방해하는 책동을 했다.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. 예.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 남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예.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어떤 무산 선언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, 네.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계속 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제안한 날짜가 30일인데요. 네네. 북한이 이번 주 내로 회신을 보내올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겠군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또 하나가 지금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죠. 이른바 2+2 회담이라고 불리는데, 네네. 이 자리에서 비교적 강한 대북 압박성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네, 그렇습니다. 인권 문제, 핵 문제, 또 북한의 소위 병진 노선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도 역시 남북관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 2+2 회담에서 인권 문제, 핵 문제, 또 이 북한의 내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이 좀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요. 네. 이거는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 최근에 그 북한의 태도를 보면, 네.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 대처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그 최근에 그 국방위원회 성명도 보면은 오는 28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 미국 주도의 인권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, 네, 내일이죠. 네.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. 뭐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있고요. 예.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직접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인권 그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등의
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대체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 2 플러스 2 회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경한 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예.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여러모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도 좀 아슬아슬하신 것 같은데요.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좀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요. 러시아가 북한의 그 철도망 현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합의를 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오랫동안 그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예. 또 실제 러시아로서는 이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하고 네. 이것이 그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철도망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북한 철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러다가 최근에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철도망 현대화에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고 약 3,500km에 달하는 북한 이 철도망을 현대화하겠다. 그리고 예. 실제 이것에 관련된 비용은 약 250억 달러 정도, 뭐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된다,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비용은 대체로, 그 북한의 어떤 그 지하 자원을 통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. 네.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, 앞으로 그 북한의 철도 현대망,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어떤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북한과 러시아의 그 협력들이 보다 더 긴밀해지는 뭐 이런 관계가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? 일단 그 러시아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 간의 좀 마찰과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소위 그 동진 정책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예.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큰 좀 의존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에서 좀 벗어나서 그 좀 무역을 다변화하고 또 경제 협력선을 좀 다변화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협력에는 이 러시아의 동진 정책과 어떤 북한의 어떤 다변화 정책 예.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냐 예.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. 네네, 반면에 이 중국과의 무역, 북한과 중국과의 무역은 좀 주춤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 상황입니까? 근데 그 북중 간의 그 무역 통계를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좀 늘지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 북중 관계에 그 시진핑 이 국가주석이나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축전을 보면은 서로 어떤 조중 친선에 관련한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등 이렇게 좀 이상 기류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 간의 관광은 여전히 좀 활성화돼 있고요. 또 어떤 중국의 또 그 대북 직접 투자가 오히려 좀 늘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북중 간의 이 눈에 드러나는 협력 관계가 조금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. 그렇다고 해서 양국 관계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 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평화로 가는 길 정영철 서강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